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신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을 지배하는 자, 수배자, 박헌정입니다. 이 시간에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거야. 첫 번째는 이제 숫자에서 독특한 관계 있는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고등학교 생활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짧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길게 안갈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자, 뭐 이번 시험도 끝났겠다. 이제 여름방학 앞두고 있는데 하여튼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제 선생님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220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리고 284라는 숫자가 있어. 이두 숫자에 대해서 내가 뭘 구할 것이냐? 진약수를 한번 구해볼 거야. 진약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진짜 약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들. 자, 220의 진약수 같이 구해보자. 1부터 시작하겠지? 1. 그리고 220. 자기 자신은 제외할 거고, 2로 시작하면 2는 1, 2는 2, 2는 2, 110. 이렇게 되겠구만. 그리고 이제 4. 4로 나누면 4, 5, 20, 4, 5, 20, 55가 될 것이고, 그리고 5로 나눠주시면 5, 4, 20, 5, 4, 20 이렇게 되고, 자, 쭉 넘어가서 이제 10으로 나누면 22, 그리고 11로 나눠주시면 20. 자, 이렇게가 진약수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약수에서 내가 진약수를 찾은 거야. 진약수. 진짜 약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284에 대해서 진 약수를 한번 찾아보자. 같이 하자. 자, 1부터 시작한다. 1부터 하시면 284. 자기 자신 제외하시고, 2로 나누시면 1은 2, 4, 8, 2, 2는 4, 142가 나오고, 이제 얼마? 4로도 되겠네. 그치? 4, 7에 28, 4, 1은 4. 자, 여기까지만 나온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뭘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진 약수들을, 220의 진 약수들을 전부 다 더할 거야. 합을 할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284에서 나오는 진짜 약수, 진 약수를 전부 다 합할 거야.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느냐? 바로, 220의 진 약수들의 합이 뭐가 되냐면 284가 돼버린다. 합이 284가 돼. 그리고 284의 자, 진 약수들의 합이 뭐가 되냐면 220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런 독특한 관계에 있어. 220과 284라는 숫자는. 자, 이런 독특한 관계에 있는 숫자를 언제 가장 먼저 발견했냐면, 기원전에 피타고라스,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그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자, 피타고라스는 평소에 되게 이제 친구 관계들을 되게 중요하게 말했단 말이야. 그래서 친구는 또 다른 나,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었고, 오케이. 근데 피타고라스가 이 숫자를 발견하고 나서, 이두 숫자는 마치 친구하고 같네. 오케이. 진 약수들의 합이 서로 다른 녀석이 된단 말이야. 같아져 버린다는 얘기지. 즉, 이런 숫자들을 나는 이제 이름을 붙이겠다. 숫자에서 친구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우회수. 이거는 뭐, 영어라 원서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하면서, 한자로 번역하면서 나온 말이겠지만, 하여튼간, 친구의 수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거야. 벗우자. 오케이. 에자. 자,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에자지. 오케이. 그리고 수. 뭐 숫자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우회수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야. 친구들의 수다라고. 뭐 그대로도 이제 계속 우회수는 찾아보고 있는데, 수학자들이 그 유명한 페르마라든지 데카르트도 평생 동안에 우회수를 새롭게 한쌍 정도밖에 발견을 못 했대. 뭐 지금은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암스테르담이야. 선생님 강의를 들어본 사람, 뭐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풀 공항에 있는 변기 이야기, 변기에 붙어 있는 파리 이야기도 좀몇번 들어봤겠지만, 하여튼 그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는 밀레라는 수학자가 이런 우회수를 100억,
자, 너무 숫자 크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온다. 100억보다 작은 숫자에서 1427개 정도의 수를 정리해 놨단다. 하여튼 그렇게 많은 수들이 지금도 나타났고 계속 아마 그 위의 수를 찾으려고 수학자들은 노력을 할 거란 말이야. 하여튼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이런 숫자들을 위의 수, 친한 수, 친구의 수라고 이름을 짓고 나서부터 이제 이런 숫자의 쌍은 우정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단합이라든지 화합을 나타내는 용도로 좀 많이 사용이 됐어. 그리고 이제 미신도 생겨나가지고 친구들끼리 친한 친구들끼리 우의 수가 각각 적혀 있는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하나씩 공유하게 되면 그 친구들의 우정은 완벽해진다, 완전해진다라는 그런 이제 미신도 나오고 그 친구 두 명은 지구 반대 끝쪽에 있더라도 한 사람이 만약에 사고를 당해. 그렇다면 이 반대 끝에 있는 그 친구가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뭐 이런 미신까지도 뭐 이제 쭉 이제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좀 이제 해주고 싶었고요. 해주고 싶은 게 아니죠. 하여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우회수. 자,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한 게 뭘까? 아까 선생님 말했죠. 독특한 관계에 있는 숫자 하나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너희들이 꼭 가져야 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니? 그렇지, 뭐, 센스 있으신 분은 센스가 없더라도 바로 알았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친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친구. 고등학교 생활에서 뭐 누누이 얘기를 들었겠지만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친구가 많은 걸 너희들이 바꿔줄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선생님 교재 보시면 머릿말에도 나와 있고 수업 시간마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 코이 이야기.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어. 그렇지?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녀석들은 잉어의 한 종류야. 어항에서 키우게 되면 뭐 2cm, 3cm 한이 정도로 자라게 돼. 다 크더라도. 근데 그 녀석들이 호수라든지, 연못이라든지 아니면 뭐큰 수족관에 놓게 되시면 뭐 12에서 15cm, 많게는 30cm까지도 자라게 돼. 똑같은 물고기인데. 근데 걔들을 강물에 방류하게 되면 걔들은 1.2m에서 1.5m까지도 커지게 된다. 똑같은 물고기인데. 자, 궁금하면, 네이, 찾아보십시오. 오케이,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코이라는 물고기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크기가 좌우가 된단 말이야. 선생님, 너희들의 잠재력이 굉장히 무한하다고 생각해. 오케이? 자, 수학적인,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적인 잠재력은 굉장히 무한하다. 근데 그 무한한 잠재력이, 너희들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많이 제한이 돼버린단 말이야. 특히, 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친구 같은 그런 녀석들 때문에 많이 제한이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지만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선생님은 친구를 만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렇다면 과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친구를 만날래? 바로 이 부분이야. 오케이? 친구 중에서 What kind of 어떤 친구를 만날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거 짧은 거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4개국어를 썼다. 한글, 영어, 로마. 쩐과 하여튼 대단합니다. 나도 대단하고 4개국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듣고 있는 너희들도 대단하다. 하여튼간 어떤 친구를 만날래 이거야. 같이 친구랑 손잡고 한 번에 그냥 너희들 목표하는 곳에 즉 대학이겠지. 목표하는 곳에 한 번에 갈 것이냐 아니면 친구하고 열심히 손잡고 고등학교 과정을 4년, 5년, 6년 꾸준히 계속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대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오케이? 우리나라 판소리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어. 바로 귀명창이라는 사람이 있어. 귀명창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창을 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야. 귀명창. 그래서 이 귀명창들이 창을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채찍질하는 거지. 질타하는 거지. 그럼 뭐가 잘못됐다. 이 부분 이렇게 해보면 어쩔래? 라고 계속 자극을 주는 거야. 그 창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귀명창들의 자극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명창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길에서 구걸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삼류 창하는 사람으로 남느냐가 좌우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비슷하게 지금 로마의 카톨릭에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Devils. 에드보케이트. 이것도 예전에 한번 선생님이 캐스트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데블스
에드보케이트 해가지고 이게 뭐 예전에 이제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악마의 대변인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얘는 뭐냐면 카톨릭에서 매번 이제 성인을 추대를 해. 성인을 추대하는데 자, 꼭 성인을 추대할 때 옆에 두는 사람이 있어. 사제 중에 한 명을 데빌스 영어 어렵다. 에드보킷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붙여 놓는단 말이야. 그 사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 그 성인이 될 후보의 약점만을 계속 들추고 다니는 사람이야. 오케이? 자, 계속 약점만을 들추고 다니는 사람을 꼭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자, 그런 자극들을 견뎌야지만이 거기서 깨끗해져야지만이 이제 진정한 성인이 된다라는 얘기지. 자. 너희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 이건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어. 바로 무엇이냐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요새 학생들은 이 능력이 별로 없어. 오케이? 자극을 자기를 위한 자극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잔소리로 듣는단 말이야. 근데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걸 이용해서 자기를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생각해. 오케이? 친구들 중에서 너희들은 이제 다 컸기 때문에 아직 이제 뭐 애들은 아니지. 우리는 이미 이성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 그렇다면 친구들이 너희들에게 어떤 자극을 줘 뭐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은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저 친구가 나를 위해 한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싫어해서 하는 소리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 오케이. 만약에 진정 너를 위해서 열심히 옆에서 자극을 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일 겁니다. 오케이. 그런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오케이. 뭐 약간은 오그라들겠지만 불러놓고 우정수 하나씩 적어놓고 부적 같은 걸 만들어서 하나 줘. 그러면서 나하고 나는 우정 영혼이 가자. 그러면서 우리 둘이 손잡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대학에 꼭 한 방에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그런 친구를 만들어두는 게 고등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케이. 지금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을 텐데, 그렇지. 여름방학 굉장히 중요하다. 뭐 고1이나 고2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 짧지만 그 짧은 기간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서 꼭 좋은 결실을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은 강의에서 만나뵐게요.